지난달 13일 이 시간을 통해 진단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 예상대로 밀레이 후보가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현재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은 밀레이 당선자의 양대 공약인 중앙은행 폐지 그리고 자국통화의 이 폐소와 폐지라는 것인데요. 자, 만약 된다면 국제금융시장에서도 이것보다 더 큰 뉴스는 없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자, 오늘은 실현 가능성이 과연 있는지 이 문제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더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 증시 양대 이벤트를 기다리는 전형적인 움직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네, 양대 이벤트인데 크게 이슈가 되는 건 없었어요. 예. 전해주셨습니다는 11월 FOMC 의사로 종전보다는 약간 마일드하게 매파 기지를 해서 우리가 그동안 금리 인하의 조기 기대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강한 매파가 나와서 그동안 금리 인하 기대가 좀 잘못된 게 아니냐. 또 그렇게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도 있었었는데요. 예. 사실 그 매파 기조가 상당히 부드럽게 되니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이렇게 오늘 뭐 주가 지수가 이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기술적 조정에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우리 김채은 PD께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엔비디아 실적이 의외로 좀 기대가 상당히 높았었는데요. 예. 지금의 이렇게 발표 직전에 엔비디아의 그 주가 모습을 보면 조금은 매출액 지표에서 2024년 가이던스가 좀 기대보다는 못 미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의 월가의 시각이 나오면서 그동안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락폭이 좀 다른 그 지수에 비해서 컸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사실 조기 금리 인하에 따라서 기대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굉장히 매파 기질을 나타나서 실망에 따라서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 이것을 방지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역시 그 국내 증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어제는 공매도 금지에서 국내 증권사 일부 증권사가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겠냐 했는데 공매도 금지 이후에 지금 이제 3주째 되고 있습니다는 예. 마침내 2,500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탈을 거르게 보였던 외국 자본 같은 경우에는 3조 원 이상 올랐습니다. 자막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3조 원 이상 올라왔습니다. 3조 원 이상 들어와서 사실 국내에서 보면 주가가 올라가는 속에 원달러 환율도 어제는 1290원대도 붕괴돼서 1280원대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이제 이렇게 봤죠. 외국 자본 이탈된다. 그렇죠. 3조 원 이상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MSCI 퇴출된다. 예. 이거는 일관성만 유지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신용도의 부정적이다. 이거는 평가요소에서 사실 공매도 문제가 그렇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외신 기자가 저 얘기를 좀 빨간 줄로 좀 쳐줬으면 좋겠는데요. 외신 기자가 예. 한국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라든가 이코노미스의 말을 믿고 자기 자신이 기사 쓰면 이건 국내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사들이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자기 자신들의 얘기의 보고서를 액면 그대로 기자들이 자기의 검증 없이 자기 의견을 반영되지 않고 그대로 썼으면 예. 똑같이 틀리는 분야입니다. 홍콩의 사우스 모닝 포스트 기자가 그랬습니다. 국내 그 유수의 증권사의 말을 믿고 공매도 금지에 따라서 외국 자본 대거 이탈할 것이다. 주가 떨어질 것이다. 환율이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썼으면 지금 공매도 금지 3주가 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보면 정반대 상황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신 기자도 창피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제도권 그 증권사 입장에서 애널리스트라든가 그다음에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대목에 가슴 깊이 새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밀레이 후보의 전기톱 공약. 당시 이 시간을 통해서 진단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짚어주시죠. 네, 한 달 전인 게 10월 13일에 진단을 해드렸는데요. 역시 밀레이 후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 진단이 됐습니다는 어려웠었죠. 처음 투표에 이제 당선되지 못하다 보니까 예. 24일 날 결선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됐는데요. 어제 중요한 이슈들이 있어 보니까 사실은 오늘 내용 중에 한국과 관련돼서 중요한 점을 또 국제금리 시장에서 중요한 점을 한번
이렇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 이번에 그 선거 결과에서 보면 개인적으로 밀레이 후보가 전기톱 공약했던 것도 중요합니다는 좌파 물결에서 포퓰리즘에 의해서 중남미가 핑크타이드 물결이 이렇게 퇴색된 게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년 전에 룰라가 예. 좌파 성향이긴 하지만 경제정책 측면에서는 핑크타이드 물결이 아니거든요. 그 위에 멕시코, 볼리비아, 페루, 그다음에 35세의 재벌 아들이 했던 에콰도르, 그다음에 이번에 아르헨티나. 그래서 이제는 1년 만에 핑크타이드 물결이 이렇게 무너진 게 사실은 국내의 그 총선과 관련돼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제는 퍼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사실 그 하나의 시사점을 던져주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밀레이 당선자 굉장히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또 깁니까? 그렇죠? 상당히 예. 좀 이렇게 하는데요. 저기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예. 저도 세계 대통령 선거를 그동안 한 35년 동안 국제금융 시장을 하면서 많이 봤습니다는 사실 전기톱 가지고 등장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인 전기톱 영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를 시청자분도 아시겠습니다는 예. 그걸 경제 측면에서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드릴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무정부주의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와 공무원 수를 대폭 줄이겠다. 얼마큼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 그래서 미가먼트가 아니라 스몰 가먼트다.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빅가먼트 추세가 일반적인데요. 스몰 가먼트, 소위 스몰 가먼트, 미니 가먼트를 추구하겠다는 것도 굉장히 예. 이색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시장경제 공약, 자본주의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패 온상이죠. 아르헨티나는 부패 온상이 국영기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국영기업을 사실 당선되자마자 이렇게 그 민영화시키겠다. 대폭적으로 민영화시키겠다는 그렇죠. 게 공약이고요. 자, 아르헨티나에서 지금의 좌파 정부가 무너진 데에는 살인적인 인프레입니다. 살인적인 인프레에서 그동안 통화가치가 너무 쓰기 때문에 폐쇄가 난발한 측면에서 사실 인프레가 올라갔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폐쇄를 폐지하겠다. 폐쇄는 아르헨티나의 법정통화입니다. 예. 그리고 폐쇄 법정통화를 폐지하다 보니까 중앙은행이 필요 없는 거죠. 사실 중앙은행도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중앙은행이 폐지했다 그러면 뭐를 법정 통화로 쓸까? 예. 폐소화보다는 달러를 쓰겠다. 이게 이제 달러레이션 수준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은 역시 밀레이 정부도 살인적 물가를 이렇게 잡느냐 이 문제가 이제 성패를 좌우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살인적 물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대책 중에서 달러레이션 문제, 그 다음에 중앙은행 폐지 문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런 점은 사실 세계적으로 많이 진전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오늘 한번 아르헨티나 계기로 해서 달러라이제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중앙은행 폐지 문제, 무역론 문제, 축소론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달러라이제이션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최근 글로벌 추세를 보면은 미국 말고도 이 다른 국가에서 달러를 선호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네. 달러라이제이션은 미국은 법정 통화이기 때문에 달러라이제이션을 표현을 쓰지 않는다. 일부 예. 국내 기자가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법정 통화로 미국이 쓰기 때문에 미국은 달러라이제이션은 아니다. 근데 법정 통화가 달러 이해를 쓰는 국가가 달러를 자국 통화처럼 쓰는 것을 보통 달러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자, 지금 세계가 디지털 사회입니다. 하이 커넥션 소사이트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 200개 이상의 국가입니다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레벨 평평 운동장이 돼서 세계가 하나의 국가거든요. United States of World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하나의 주 스테이트고 한국도 스테이트, 중국도 스테이트인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경제적 측면에서 세계가 하나 국가이기 때문에 예. 세계 단일 통화가 필요한 겁니다. 세계 단일 통화가 필요한데요. 자, 단일 통화 반영해서 유로화가 지금 지역 통화로서는 가장 넓은 범위에 사용하니까 유로를 좀 세계로 확장시키자. 글로벌 유로화 방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 조금 인기가 좀 떨어졌다 그래요. 테라. 이게 라틴어로서 지구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벨기에 루뱅대의 리테어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요 테라라는 통화, 그리고 지금 세계 제1 중심 통화인 미 달러를 가져와. 이것을 다른 국가에 사용하자 하는 측면의 달러라이제이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계의 통화 여건에서 보면 단일 통화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정도 문제지 다른 국가에서 국민들이
자국 통화인 법정 통화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달러를 선호한다 하는 것은 세계 공통적 사항이다. 정도 차이가 문제지. 예. 그중에서도 특히 물가가 굉장히 아래였던 것처럼 시달렸던 국가들이 대부분 다 자국 통화 있는 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달러를 산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살인적 물가 가장 게 짐바브웨이죠. 그렇죠. 50억 프로테이지. 저도 이게 숫자를 좀 너무 높아가지고. 예. 여기는 이제 달러리션 국가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나머지 국가들도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가 남아공이라든가 호주라든가 베네수엘라 이런 국가들도 대부분 다 국민들이 자국 통화를 버리고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는. 예. 사실 그 미 달러를 정도 차이면 때 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홍앵커랑 같이 한번 제가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세계에서 자국 통화를 버리고 그 국민들 사이에 달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글쎄요, 어느 나라일까요? 북한입니다, 북한. 아, 그렇죠. 북한입니다. 예. 미국의 북한의 공식적인 통화는 한자는 다릅니다는 우리의 원화와 똑같은데요. 한자는 다릅니다. 예. 근데 사실 중국 북한이 2009년 화폐 개혁 실패로 인해서 인민들은 위안화를 제치고 인접국인 위안화를 제치고 달러를 사용한다. 그래서 달러라이제이션이 가장 진전된 국가가 북한이다. 예.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아이러니커죠. 그렇네요. 예. 아이러니커죠. 그래서 북한 체제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구성을 갖고 있다. 허약함을 갖고 있다. 경제 측면에서는 그렇게 평가하는 것도 바로 그렇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달러라이제이션. 네네. 저도 발음이 살짝 꼬였거든요. 달러라이제이션. 과연 밀레이 후보, 이 밀레이 대통령의 얘기처럼 실행으로 옮길 수 있겠습니까? 네. 이 대목이 관건인데요. 예. 나머지 뭐 자본주의 시장 고용화 공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부의 저 규모를 축소한다든가, 공무원 수를 줄이는 건 설 겁니다. 벌써. 근데 이 대목이 할 수 있느냐 하는 대목입니다. 예. 아시겠으면 달러라이제이션은 미국의 달러를 폐사를 버리고 자국 통화를 한다. 그러면 두 가지 측면이죠. 일단 통화 주권을 버려야 됩니다. 통화 주권을 버려야 됩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미국의 속국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아무리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산정 물가에서 경제 고통이 심한다 하더라도 사실 밀레이 후보가 얘기했던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통화 주권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시청자분들이 답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압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여건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뭐냐, 폐쇄화가 난발돼 있습니다. 예. 외환 보유고가 바닥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자 지금 1달러에 사실 천 폐소가 넘는데요. 1대1로 그대로 달러를 교환하겠다 하면 당연히 페드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예. 중심통화를 발행하는 페드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이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1대1로 만약에 사실상 이렇게 교환한다고 이렇게 친다면 기존에 이제 폐소를 갖고 있었으니까 달러를 교환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대1로 디노미네이션을 한다면 사실상 뭐냐, 페드 입장에서는 두 가지, 달러를 남발하게 되는 꼴이 되고 그다음에 중심통화 기능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페드 입장에서는 자 만약에 밀레이 후보대로 이렇게 달러리제이션 하면 지금의 1달러의 암시장에서 1000페소가 넘는 분야에서 대폭적으로 디노미네이션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홍앵커가 아르헨티나의 이렇게 부자층을 갖고 있다. 예. 그러면 과거 2010년 인도식으로 그냥 휴지적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기득권 측이 반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대목이 이제 되고요. 두 번째는 IMF는 이미 말레이시아는 IMF의 구제금융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구부의 구제금융 내용이 굉장히 이렇게 큰데요. 440억 달러가 넘습니다. 예. 440억 달러 넘기 때문에 이거 갚아줘야 됩니다. 이게 오늘은 자막도라는 게 굉장히 안 돌아가네요. 시청자분이랑 같이. 440억 달러가 됩니다. 이걸 갚아줘야 됩니다. 예. 갚아줘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밀레이 후보가 법정 통화를 폐지하겠다 하는 대목은 사실 트럼프가 해괴한 발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밀레이도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만의 발상이다. 실현 가능성은 적다 하는 쪽으로 결론을 맺고 실제로 그렇게 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실적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현재 시간 외 거래 움직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간 외 거래에서는 네, 소폭 올라주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이 공개됐는데요. 뭐 어느 정도 다 예상 가능한 부분이긴 했습니다.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했거든요. 네, 사실 2024년 가이던스가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하는 예. 이 대목이 가장 튀는데요. 요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사실은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예. GPU의 독점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의 독점력을 얼마큼 가져가느냐 이게 중요한지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독점력 비교할 때 허시만 스핀들 지수할 때 매출액 지표 그리고 인공지능은 아직 꽃을 피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보다는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매출액 예상치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시간 장내 시장에서도 오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았던 거고 그다음에 시간외 시장에서도 이렇게 주가 하락폭이 그렇게 생각만큼은 크진 않을 겁니다. 예. 굉장히 기대했던 만큼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 한번 왜 이렇게 PER 지표라든가 PBR 지표 대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인공지능 것처럼 산업의 성장에 지금 유학이 단계에서는 미래에 대해서 오히려 더 어떻게 성장성을 가느냐 하는 측면에서 세일스 하는 PSR 지표라든가 예. 그다음에 PDR 지표, 프라이스 투 드림 레이셔가 중요한 건지는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시간 외 거래에서도 높은 가격 변동성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는 1% 하락 중인 점 먼저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주제로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밀레이 당선자가 중앙은행을 폐지하겠다라고 얘기한 공약에도 눈이 가는데요. 네. 사실 미국 쪽도 보면은 이 내년에 대선에 나서는 전현직 대통령들 연준을 그렇게 곱게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의 시장에서 주가가 이렇게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예. 이렇게 변동성이 있겠지만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어제 그 한국경제TV에 엔비디아 실적이 워낙 관심이 되다 보니까 예. 국내에 이렇게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요.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거의 공통적으로 100% 이상 100% 기대를 띄웠거든요. 그런데 항상 유학에 있는 상태에서는 이익 지표가 아니라 매출액 지표 이걸 봐야 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PER이든가 PBR 지표의 분석보다는 PSR 지표라든가 PDR 지표가 더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미국도 이렇게 중앙은행에 대해서 상당 부분 소극적이죠.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2024년 대선을 대선에서 여론조사가 가장 이렇게 뛰어나고 있는 선두에 있는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했죠. 금리 너무 없다. 반드시 내야 된다. 그런데 페드 인사들이 너무 소극적이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스튜피드라는 단어. 예. 아마 이게 빌 클린턴이 바보야 뭐 경제는 문제야. 이게 이제 스튜피드라는 단어를 했는데요.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 대통령 입에서 스튜피드라는 것은 거의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페드에 대해서 무용론 내지는 폐지론 이런 것까지 이렇게 진위를 갖고 얘기하는 시각이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2007년 취임에도 당선됐고 반복했고 그다음에 2025년 만약에 트럼프가 2024년 11월 달에 당선되면 2025년 1월 20일에 취임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사실 이때도 반복하겠느냐. 이게 월가의 관심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요. 트럼프는 정말로 강조합니다. 강조합니다. 조 버닝이다 해서 그냥 트럼프 막는다 이런 시각으로 자막을 이걸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예. 결과적으로 연준은 어떻게 되느냐. 트럼프 정부 때에는 코로나 특수한 사태가 있긴 하지만 트럼프의 압력에 좀 많이 영향을 받았다 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 페드의 독립성과 그다음에 중립성 문제에 있어서는 좀 상당히 훼손당한 것이 아니냐 이런 쪽에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바이든 대통령은 어떨까? 뭐 홍영크가 한번 전해주셨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도 연준과 파월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상당히 미호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미국 입장에서는 세계 중앙은행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페드가 뭐 무용론이라든가 폐지론 나오진 않겠습니다는 최고 통수권자들이 굉장히 불만을 처리하고 있다 하는 예. 이 측면에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의 폐지론과 비슷한 시각에서 이어올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중국 쪽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은 뭐 시진핑과 공산당이 인민행이든가 그다음에 인민행의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부정적이죠. 그렇죠.
그동안 미국이 금리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경기의 목표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풀었고 금리를 많이 내렸죠. 그런데 예. 경제 목표 성장률 도달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맡길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다 인사 개편을 전부 시진핑과 공산당 산하로 전부 바꿔버렸죠. 그 내용들입니다. 예. 자막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돌려주시기 바라겠어요? 사실은 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중앙금융위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허리평이 이걸 통괄하는데요. 이거는 인민행까지도 통괄합니다. 예. 인민행과 통괄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중국의 중앙은행이 무용론된 게 아니냐 하는 각도에서 아르헨티나의 주 밀레이 후보의 중앙은행 폐지론이 왜 나왔겠을까? 본인 자신의 독창적가일까? 하는 측면에서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중앙은행이 제 입지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같은 강도의 문제지 비슷한 시각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20위 일본은행, 사실 뭐 대부분의 국가들이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이 중앙은행들의 무용론이 꾸준히 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유럽 중앙은행도 지금 폐지론이 휘말리고 있죠. 왜냐하면 유로는 지금 통합되는 유로랜드 통합되는 측면에서 각국의 회원국들이 독립을 운동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회원국 내에서도 최근에 그 카탈루야, 스페인의 카탈루야에서도 사실 독립해야 되겠다는 회원국 내 독립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통화주권을 사실 ECB에 넘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수지 움직임, 분리독립일 때 그거를 우호적이지는 않을 수밖에 없죠. 예. 그런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BOJ, 일본은행도 아베노믹스를 지금 11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예. 당신들도 뭐 하는 거냐? 중앙은행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여건이 변하는데 아무 정책도 취하지 않아? 근데 일본 국민들은 엔저에 따라서 물가가 올라가니까 경제 고통이 심하죠. 뭐 하는 거냐? 중앙은행 무용론. 그리고 지금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중국으로부터 1대1로 기획이든 아니면 IMF로부터 구제금융이든 이렇게 해서 금융위를 당하는 것은 경제 신탁 통지에서 중앙은행의 부분인 IMF라든가 중국의 인민의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예. 여기도 뭐냐? 중앙은행의 무용론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푸틴 같은 러시아라든가 에콰도르 이런 데에서는 금리 인하를 에콰도르든가 푸틴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중앙은행의 무용론과 폐지론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한국, 과연 똑같은 도마 위에 오르게 될지 무용론까지는 조금 심한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종전만 못하다 이런 시각은 있지 않습니까? 네, 홍영과가 상당히 조심해서 한국은행의 무용론 내지는 폐지론 얘기는 안 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종전과처럼 믿음과 신뢰가 많이 떨어진 게 아니냐. 어제도 우리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예. 일단 한국도 달러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진전된 국가입니다. 우리도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달러를 많이 선호하죠. 그만큼 국가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달러 시장이 많이 진전된 국가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이렇게 금융사들이 달러 테크에서 재테크전에서 달러를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법정화폐는 원합니다는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재테크 달러 보유지 비중을 때 높기 때문에 예. 달러 시장이 많이 진전된 국가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의 역할 축소론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금리를 인상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이라든가 MZ세대에 많이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서 매파 기조를 유지하다 보니까 예. 전반적으로 중앙은행 입장에서 종전만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기준금리의 조타력이 굉장히 좀 이루어지는 상태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그 말씀드리면 예. 결국 달러리제이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중앙은행의 축소론, 하는 축소론 문제는 결국 믿음과 신뢰가 중요하다. 믿음과 신뢰가 강하면 법정화폐를 발행하는 기관이 한국은행입니다. 예. 한국은행에 대한 신뢰가 높고 원화에 대한 신뢰가 높다. 그러면 달러리제이션이라든가 한국은행 축소론 내지는 뭐 어쩌고 그 이유는 무용론 폐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위상을 재강조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신뢰와 믿음은 어떠냐? 자, 지금은 양립화 구조에서 중산층이 물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MZ세대와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통화정책을 하는 우리가 여기는 공유경제
공유경제하는 측면에서 통화정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물가라든가 이런 지표를 가지고 얘기하면 예. 지표 자체가 산정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국민으로부터 왜곡당하는 상태에서 법정통화 원화를 버려서 달러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중앙은행의 믿음도 떨어지고,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믿음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